이번 에피소드는 이벤트 핸들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예제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예제입니다. 지금 호출하게 되면 저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클릭하면 사라지고 클릭하면 사라지고 그죠? 이전에 봤던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죠? 언클릭에 붙어있는 이게 이벤트 핸들러죠. 그죠? 이 이벤트 핸들러 온 핸들 디스미스는 여기 위에 지금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on 핸들 디스미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하나의 펑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펑션을 가져와서 여기 이 자리에다 넣고 그리고 위에 있는 두 개는 치우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더라도 그대로 동작을 하죠. 다만 주의해야 될 점 뭐냐니까 이 이벤트 핸들에 들어가는 거는 펑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펑션을 호출하는 모습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직접 펑션을 호출해서 이 펑션에다가 아규먼트를 전달해서 펑션을 실행한 결과값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펑션의 결과값이지 펑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은 펑션과 펑션의 리턴 밸류로서 완전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아주 뭐 단순한 논리입니다. 요걸 이대로 두고 네, 요거는 수석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니까 여기서 우리가 onClick 해서 this on dismiss를 바로 호출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전처럼 이걸 지워버리고 onClick에 onHandle dismiss 이걸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살려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뭐가 좀 퀴즈가 뭐냐니까 지금 이걸 보러 하면은 실행하면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안 했나요? 여기서 constructor 펑션이 아예 없죠. 클래스에 그죠? 컨스트럭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우리가 바인드 바운드를 안 했잖아요. 이전 에피소드를 돌아가 볼까요? 이전 에피소드에 보면은 여기 좀 있나요? 여기 있군요.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this on dismiss 해서 this on dismiss 바인드를 이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예 컨스트럭트 자체가 없어요. 여기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바인드도 안에 없을 뿐만 아니라 컨스트럭트 자체도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작은 제대로 합니다. 컨스트럭트가 있고 바인드를 하더라도 해도 또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퀴즈는 뭐냐니까 이게 없는데 컨스트럭트는 일단 제껴놓았어요. 컨스트럭트 부분 제껴놓고 어쨌거나 우리가 바인드를 안 했잖아요. 바인드를 안 하고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답을 찾으셨나요? 이걸 이렇게 넣어놓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다가 다시 arrow 펑션을 넣어놓을게요. 이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죠. 이걸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어떻게 했나요? this.onDismiss인데 이게 어떤 펑션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pet arrow 펑션이잖아요. 그죠? pet arrow 펑션에서 this on dismiss에서 this는 뭘 가리킨다고 했나요? this on dismiss. on dismiss 여기 있잖아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오브젝트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죠? 얘를 둘러싸고 있는 오브젝트 누구죠? 바로 클래스 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윈도우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펑션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펑션으로 바꿔 볼게요. 펑션. 그러니까 예전 페드로가 아니라 페드로 펑션이 아니라 요런 펑션으로 바꾸죠. 그죠? 펑션 모양만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은 그런 다음에 버튼 누르면은 뭐라고 뜨나요? Can not read a property on dismiss of undefined 뜨잖아요. undefined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렇죠? 글로벌 오브젝트가 지금은 undefined로 표시가 되죠. 그죠?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네 여기 이것만 아니라 이것도 한번 패드로 이 패드 에로 펑션을 다시 이것을 원시 돌려놓고 맞죠. 이것을 한번 좀 더 돌려놓을까요? on handle dismiss로 두고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도 패드로 펑션이죠. 그렇죠? 이것을 만약에 펑션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패드로 대신에 여기다가 curly bracket을 넣고 그죠? 예전의 펑션 방식입니다. 그죠? ES6 이전의 방식이죠. 버튼 누르면은 똑같죠. undefined.